법에서는 이제 뇌실물관 질환이나 고성 질병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은 없어요. 우리 법에서는 업무와 상당 관계가 있다면은 어떤 근로자의 질병이 이 사람이 일했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그리고 직업병, 어떤 작업장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돼서 직업성 질병이 걸린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질병. 그 밖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해 놓은 게 이제 그 밖에 들어가는 게 이제 시행령 고시에서 조금 더 뇌실물관 질환에 어떤 세부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시행령에 보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뇌실물관 질환에 이제 상병명을 명시를 내놨어요. 뇌실물관 질환도 되게 많아요. 그죠? 뇌종양도 하나의 그 뇌실물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죠. 근데 뇌종양은 안 들어간단 말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의외로 뇌종양은 되게 많아요. 뇌종양 쉽게 보면 뇌암이잖아요. 뇌암. 우리 인체에 암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듯이 뇌종양 같은 것도 악성이면 그게 뇌암과 똑같은 건데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업무상 육체적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하고 직접적인 아직 인과관계나든지 의학적 인과관계가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더우지 않았어요. 뇌종양이 시행령에는. 그런데 그것도 그 판례 보면은 뇌종양조차도 인정해준 사례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법원하고 우리 이 산업재해보상 법률하고의 어떤 법률 해석에 있어서 이 시행령에 있는 요 상병만 인정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의 열거주의에 불과하다. 그렇게 법원은 보거든요. 이런 상병이 대표적 상병이고 이런 상병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뇌실물관 질환 중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어떤 법리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법원은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죠. 근데 일단 우리 시행령에서 명시해 놓은 거는 뇌실질 뇌출혈, 그다음에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류, 뭐 이거는 대동맥박리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뇌실물관 중에서도 실제 해당될 수 있는 상병명을 요렇게만 정해놨어요. 실제 그래서 이 상병이 아닌 다른 뇌실물관 질환, 심부전, 부정맥 이런 것도 다 뇌실물관 질환이죠,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죠. 시행령에서는. 그래서 요 상병에 한해서 지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이제 그 기준을 이제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그 상병명은 정했는데 그럼 어디까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이게 업무상 질병으로 볼 것이냐 그 기준을 이제 시행령에서는 세 가지 정도 나눠놨죠. 급성 과로, 갑자기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일상보다 아니면 단기간의 과로, 일상 업무보다 최근 재발생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업무량이 확 증가한 경우 업무 시간이 증가했거나 단기 과로 그다음에 만성 과로 급성도 아니고 단기도 만성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육체적 과로를 해온 경우 인정해주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이게 이제 가목에 일거되지 않은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의 경우나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은 해주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의 다 질판에 가면은 인정이 잘 안 되죠. 이 범위 내에서만 지금은 사실상 인정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통로는 열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열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뇌종양도 법원 가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협심증도 여기서 되는 경우도 있고 기타 관련 뇌심혈관 질환들도 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이건 계속 노동계에서 제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 열린 거죠. 그래서 시행령 다음에 이제 노동부 장관 고시가 있죠. 고시에서 이제 급성 과로에 대해서 다시 세부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급성 과로라는 거는 재발생 직전 24시간 이전에 어떤 이 사람이 사망할 만한 또는 쓰러질 만한 그런 요인이 있었냐 없었냐 그런 걸 따지는 거고 이제 단기 과로는 재발생 일주일 이내 이제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 근무 시간, 이런 게 평상시보다 30% 증가했냐, 안 했냐,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만성과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기준 자체가 없었어요. 요 두 개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만성과로 해가지고 평상시보다 급격근무량이 증가한 경우 해가지고 기준이 없었는데 요것도 최근에 이제 노동계에서 많은 제기를 해가지고 만성과로를 갖다 고쳐서 명확하게 좀 투자해서 만성과로가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거고 그 근거 규정을 판정 지침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둔 거죠. 판정 지침에는 이제 특히 이제 만성과로의 기준 시점을 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 한 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해야지 인정된다. 이렇게 하나 되어 있고, 또 한 개는 발병 전 4주 동안 한 주 평균 근무시간이 64시간. 그러니까 4주면 기준이 더 높죠. 예. 12주면 3개월이죠. 3개월이면 60시간. 근데 저것도 이제 만성과로 갖다가 이제 꼭 저렇게 보는 게 타당하냐는 계속 그런 논란은 있어요. 왜 3개월만 보냐. 6개월로 볼 수도 있고. 그죠? 사람이 3개월 동안은, 재발생 직전 3개월 동안은 뭐 그렇게 과로가 없었지만 이 사람이 평생을 이렇게 힘든 업무가 영원 사람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6개월 전에 엄청 일 많았다가 딱 쓰러질 때 일이 좀 없을 때 딱 쓰러지면은 만성과로 해당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기준이. 그래서 나중에 이 기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2부 시간에 아마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급성, 단기, 만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고 저 기준에 놓게 된 배경, 저 기준에 가지는 어떤 의의 이런 거는 이제 2부 시간에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판정 지침에 어떻게 놓아 있는지만 한번 확인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